연휴가 끝나니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는 KBS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기가 써놨군요. 검사 건수가 늘어나니까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히히히 자기 리포트의 가치를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는 검사를 많이 하면 늘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국내 전체에 100만 명이 확진자가 있다고 합시다. 0명을 검사하면 확진자 수는 당연히 0명이 되고 5천만 명을 검사하면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 발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치명률이 중요한데 그 치명률은 줄거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코로나는 과학이 아니라 통계의 조작 노름이요, 정치며 국민들을 겁박하여 통제력을 강화시키려는 문재인 독재의 도구일 뿐입니다.